또다시 자행한 실험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 북한의 그 도발이 이제 이뤄지면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갑부대와 인민군은 일제히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국지전과는 다른 전면전 수준의 규모였고 우리는 이 사건을 6.25 전쟁이라고 칭합니다. 원래는 1950년 2월부터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했으나 북한의 평화 제스처와 유엔의 지적으로 인해 6월 23일에 비상대비 태세를 해제하고 군량미가 부족한 탓에 정부는 대대적인 휴가 명령을 지시했습니다. 전 병력 3분의 1이 휴가 혹은 외박으로 떠나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때 북한군이 한국을 기습 공격하면서 38도선 전역에서 소련제 탱크 T-34와 자주포를 보고 한국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하진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저항을 했는데 춘천에서 제6고병사단, 즉 청성부대가 김종호 장군의 지휘하에 북한군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미군과 유엔연합군이 국내에 진입할 기간과 낙동강 방어선이 만들어질 시간을 벌어줍니다. 서울에서 한강 방어선이 만들어지고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사수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러 갔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서울에 떠난 뒤였죠. 결국 서울은 함락되었고 한강교를 폭파함으로써 북한군의 공격을 6일 동안 저지합니다. 하지만 국군 제1, 2, 3, 5, 7 수도사단은 와해되었고 제대로 된 편제를 유지한 것은 춘천의 6사단과 강릉의 8사단 그리고 대전으로 후퇴한 17연대와 영등포로 후퇴한 독립기갑 연대 정도였습니다. 북한 최고사령부에서도 승리를 확신하고 국군들도 대한민국은 풍전등화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최병덕 장군이 김홍일 소장을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미국이 개전 이틀 만에 유엔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또한 한강 이북의 7만의 병력은 전부 다 전멸하거나 포로로 잡힌 게 아니라 상당수는 게릴라전을 벌이거나 국군이 반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더해서 백두산함이 북한군의 후방 침투를 막고 미국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도착하며 전쟁은 국제전 양상을 띱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최초의 한국 참전 파병군으로 기세 등등했으나 그들도 북한군의 화력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T-34 전차가 너무나도 강력했고 중일전쟁 등에 참전을 썼던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국군이 처절하게 막아준 시간 덕분에 낙동강 방어선이 완성이 되고 치열하게 전투를 시작합니다. 유엔 연합군들도 계속해서 도착하고 미군군의 도움과 유엔 연합군의 도움으로 3일 만에 와해되었던 서울에 비해 부산은 3개월 동안 사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북한은 9월까지 엄청난 대공세를 펼쳤으나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이 승리를 거두고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사수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뒤엎기 위한 반격작전을 준비하는데 이 작전의 이름은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부릅니다.